삼성전자 DS부문 사회봉사단은 29일 오후 2시 화성시 라비돌 리조트에서 제1회 라노시티 희망복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희망복지대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복지사의 노고에 감사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날 행사는 삼성전자 DS부문 사회봉사단 유서경 단장과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이명식 회장,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진희 회장을 비롯해 화성과 용인 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사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고자 발령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를 위해 화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경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역사회의 우수사회복지사에 대한 추천을 받아 교수와 복지재단 이사장 등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상자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일단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주신 거는 더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고 기본에 충실하는 저희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제가 여기 온 것은 이제 이 상을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했던 분들과 공유하고 또 나누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기점으로 삼고자 해서 부끄럽지만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더불어 시상금 100만 원과 태블릿 PC 갤럭시 탭이 수여됐습니다. 아울러 시상식 이후에는 지역사회 복지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영혼의 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임팩트 비전이라는 내용으로 워크숍도 실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외받는 이웃에게 사랑과 봉사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